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드래곤이 멍청한 거 100% 인정합니다. 네, 100%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해봅시다. 알겠죠? 정확하게 팩트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함께 드래곤 만들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드래곤은 어떤 유닛이죠? 얘는 누가 뭐래도 토스의 주력 유닛. 멍청이다, 니조랄 요런 느낌. 좀 멍청하다라는 이미지가 거의 모든 유닛들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죠. 드래곤 얼마나 불쌍한 애들입니까? 얘네들 뭐하는 애들이죠? 질럿의 영웅 누가 있죠? 피닉스. 피닉스가 어떻게 됐죠? 불구가 돼서? 그 다음에 피닉스가 드래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작동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오작동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도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안 된 거지. 약간 좀 아쉬워. 제형부터 봅시다. 자원. 얘가 미네랄 125. 맞죠? 가스 50. 인구수 2. 체력이 100. 그리고 쉴드가 80. 뭐 가성비가 막 뛰어나다 뭐 이런 것까지 아니어도 체력이 좀 높기 때문에 괜찮고요. 내가 볼 때는 프로토스 유닛들 중에서 질럿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유닛은 드래곤이에요. 요거 정말 사실이죠? 방어력이 얘가 이제 1이 있죠. 그리고 최대 4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공격 방식, 이거 좀 짜증나죠? 얘 공격 방식 뭐죠? 뭡니까? 바로 투사체! 기본적으로는 폭발형의 투사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뚜껑 열고 닫고, 요거는 정말 빡칩니다. 특히나 상대방 일꾼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 거, 그 앞에서 뚜껑 닫았을 때, 발이 멈췄을 때, 껌 밟았을 때, 이 감정과 감성을 저는 그대로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특성은 그냥 기계 유닛이죠. 그래서 브루드링으로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무기가 있네요. 무기가 이거 재밌네요. 무기가 얘가 위상 분열기래. 이름이 좀 투머치함. 좀 위상 분열기, 위상 분열기라는 느낌 정도의 그런 위력 있는 모습까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단 낫죠? 바로 스카우트. 반물질 미사일이었나? 반물질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그 느낌보다는 나아요. 공격력. 공격력은 좀 센 편이죠? 자, 20. 그리고 플러스 2가 돼서 최대 26이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DPS는 좋은 편이에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공격 주기를 보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 얘는 30이야. 다 알고 계시죠? 히드라는 15다. 히드라보다 배로 느리다. 그런데 히드라보다 공격력이 배로 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질럿의 공격 주기가 22야. 그러니까 히드라와 드래곤의 사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격이 두 배 차이인데 화력이 같다? 아 저기요 왜 그러세요 또? 하지만 체력이 더 높다? 반박해봐요. 그건 별로 부럽지 않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거리 중요하죠? 사거리가 얘 몇일까? 사거리가 굉장히 은근히 깁니다. 굉장히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은근히 길어요. 얘가 4인데 사전거리 업그레이드시 무려 당연히 5예요. 라고 치면 쓰야못이죠? 이게 됩니다. 보통은 봐봐요. 마린, 히드라, 사업시 4에서 5. 그런데 얘는 4에서 6이 돼요. 탱크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야 된다고? 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7이 되면은 스타크래프트 끝난다다. 내가 볼 때 7이 되면 솔직히 드래곤은 사거리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뭐 다른 부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8. 이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마린, 질럿 요런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1.8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요 녀석은 이속이 한 2.4 정도 나와요. 상당히 빠르죠? 근데 스팀팩을 쏜 마린보단 좀 느려. 스팀팩을 쏜 마린이 한 2.8 정도 되니까 그거보단 조금 느려. 근데 평균적인 속도가 상시 이렇기 때문에 이속이 빨라. 뭐라고? 껌을 밟는 것을 평균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7로 해줘야 함? 아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이동 찍을 때는 껌을 밟진 않아. 요 친구의 매력은 요거야. 이 친구의 최고 매력은 뭔지 알아? 수송 칸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칸 차지. 그럴 법한 게 크기가 대형이기 때문이야. 드래곤이 만약에 셔틀에 내기가 타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건 매력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어그로 한번 끌어봤어요. 방송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그로는 끌어야죠. 그쵸? 요 친구 이게 여러분들 버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와우. 아 이거 아니야 진짜야. 와우.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시다. 원래 드래곤이 150원이었을 걸? 그리고 가스 50. 사거리가 원래는 4에서 업그레이드 하면 몇인 줄 알아? 놀랍게도 여기서 너프를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 렉하죠. 그럼 안 됩니다. 이거였어요. 업그레이드된 게 저 정도. 5였어.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봐도 플레이해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선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사거리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왜 멍청해졌냐고? 멍청해진 게 아니고 원래 멍청했다고. 네.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여러분. 단점 뭐가 있을까? 이제 채팅창 이제 뭐 더 많은 분들 불러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 크기가 큼. 얘가 커서 이동할 때도 자꾸 껴. 그리고 뚜껑. 그렇죠. 이거 스타크래프트 아는 사람들 다 알아. 이렇게 뚜껑이라고만 얘기해도 다 알아. 투사체인 것도 단점일 수는 있죠. 왜냐면 그냥 마린이라든가 이렇게 쏘며 맞는 거에 비해서 좀 그런 느낌이 좀 아쉬울 수 있죠. 요 문제가 큰 거죠. 요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수로 싸울 때 가끔씩 껌발 봐가지고 무빙샷 따라가다가 못 따라갈 때 그런 것들은 막 S 누르고 막 이렇게 컨트롤하면 금방금방 되긴 하는데 나도 하면서 조금 짜증날 때가 있긴 있더라고. 공격 타입이 폭발형. 폭발형 솔직히 구리죠. 장점. 장점이 왜 없어? 이속 빠른 편. 이거를 여러분 뭐 벌처럼 비교하지 마. 그렇게 무지성으로 채팅 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싸움밖에 안 나. DPS가 좀 좋은 편. 요런 게 있죠. 공격력에서 솔직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안 맞는 것 같지만 솔직히 컨트롤이 쉬워요. 몸 아프신 질럿들 태워서 정말 쉬워요. 케어해주는 직원 복지가 장점. 컨트롤이 정말 쉬워요. 몸 아프신 질럿들 태워서 케어해주는 직원 복지가 장점이라고?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솔직히 컨트롤 겁나 쉬워요 얘. 컨트롤이 쉬운 이유는 체력이 높은 편이어서 부담 없이 컨트롤이 가능. 솔직히 드래곤 컨트롤 어렵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은근슬쩍도 뭐 아니, 맞잖아 쉽잖아. 아 테란이 약하다고. 아 그러지 마. 테란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지 마. 스타 그냥 스타지 마. 30킬 한 사람도 어? 있다고. 겁나 쉽구만. 아, 드래곤 한 길에 30킬. 아 혹시 박지영인가요? 드래곤 한 길로 30킬에서 게임 이겼던 사람이 박지영 아니에요? KT? 싹 다 잡고 제호였나 상대가? 아마 내 생각으로는 박지영이 그 이재호를 드래곤 한 길로 싹 다 잡았던 이런 사건이 있을 거고. 맞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 상성 같은 거에서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이 단점으로 볼 때 드래곤 하면 화가 나는 이유를 알려줄게. 자 VS 벌처. 일정 시간까지는 벌처에게 드래곤이 굉장히 세요. 드래곤이 한 부대 즉 한 부대와 한 부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벌처를 상대하면 벌처는 껌이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마인이 몇 개가 잘 박히던가 여러 가지의 그런 폭발에서 혹은 옵저버가 잘못 따라오다가 드래곤이 죽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오다 보니 미쳐버리는 거죠. 상성으로 내가 무조건 세라고 하기에는 많이 애매한 부분이 그런 거죠. 컨트롤 200대 200 싸운다던가 요럴 때의 효율이 드래곤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네. 채팅. 이런 채팅 좋아. 그래서 소모전이 강요되지. 이런 지성이 넘치는 이런 채팅 쳐주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탱크랑 싸울 때 볼까요, 여러분? 탱크랑 싸울 때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싹 다 녹죠, 웬만하면? 근데 이 드래곤은 탱크랑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시간 벌기. 계속해서 시간을 벌면서 입구 지역에서 테란도 시즈모드를 눌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즈모드를 계속 눌러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드래곤은 움직이면 쏘니까. 그냥 드래곤만 많이 모아. 이런 무지성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 드래곤은 말 그대로 쓰레기죠. 얘는 상성상 봐봐 거의 다죠. 많이 쌓이면 힘들어요. 그만큼 얘는 단일 개체로서는 별로란 얘기야. 근데 드래곤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얘기야. 유닛 자체가 이런 거예요. 유닛 자체가 뭐냐면 단일 개체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뽑는 유닛이 아니다.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써야지 이 녀석을 단일 개체로 많이 뽑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유닛은 아니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명쾌하죠? 조합하면 다 세지 않나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녀석의 유닛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인게임 들어가서 드래곤 한번 보자. 자 이게 바로 멋지게 생긴 드래곤입니다. 자 멋지게 생긴 드래곤이고요. 내가 볼 때 드래곤은 한 부대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 여기다 난 여기다 옵저버 하나 섞어서 쓰거든. 그래서 한 부대까지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무조건 껌을 밟거나 뚜껑을 닫진 않아. 지금 보시면 또 여기서 누가 안 쐈다 쐈다 이거 찾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그렇게까지 막 아무 때나 무조건 공을 안 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쏜다 가운데 놈 찾았다고? 근데? 한 명씩 놀았다고? 아 또 그랬어? 어, 알았어 알았어. 또 그런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런 거죠. 이 컨트롤은 정말 쉬워요. 근데 선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 공격 타이밍까지 시간이 좀 길어. 그래서 이렇게 질럿이 붙어서 스피드업 돼서 질럿이 붙어오거나 저글링이 뛰어오면 말 그대로 너무 힘들죠. 말 그대로 쌈 싸먹히기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단점이 좀 많습니다. 요렇게 시즈 모드 같은 게 됐을 때 요 메카닉 병력과 싸울 때 먼저 시즈 모드가 돼 있으면 이 녀석은 허접이에요. 요런 표현 괜찮나요? 여기에 들어간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화력이 중첩이 돼. 스파이더 마인 그리고 탱크의 이제 시즈 모드 시의 공격은 중첩이 된 것처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거야 못 들어오니까 못 이겨. 이런 멍청한 대답을 하지 말자고. 우리 알겠지? 우리 그러지 말자고. 어?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들으니까 못 이겨 이러면 안 돼. 드라군 멍청한 게 더 속 터지는 이유. 그렇다고 안 뽑을 수가 없음. 아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누가 뭐래도 프로토스의 주력 유닛이에요. 테란전, 저그전, 토스전 다 써야 돼요. 누가 뭐래도 아직지만 써야 돼요. 저길 질럿을 섞어 그리고 쓰라는 거죠? 결국 프로토스는 질럿이 짱? 프로토스의 질럿이 짱이죠. 아 솔직히 질럿에 비하면 얘는 별로예요. 테란전에서도 질럿이 더 중요하고요. 드라군은 이 비율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야 한 부대 정도의 비율이 깨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그전에서도 마찬가지고 토스전에서도 마찬가지고 테란전에서도 마찬가지야. 드라군이 너무 많으면 저그전에서도 구려. 왜냐? 얘가 두 부대 세 부대 쌓였다고 쳐봐. 세 부대 쌓여봐. 그러면 상대방이 디파일러 저글링 나와. 피 맞아. 노답이죠? 럭커 잡을 때 좋지만 후방할 때 얘가 많이 쌓여있다? 근데 200에 찼어. 얘네가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을 얘랑 질럿이랑 하이템퍼라랑 해서 세 개로 200을 채웠어. 그 조합 쓰레기입니다. 질럿, 드라군, 하이템퍼로 200 조합은 그건 유통기한 조합이에요. 정말 구린 거예요. 질럿 적당하게, 드라군 적당하게, 하이템플러 적당하게, 악한 적당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돈 되면 리버 적당하게. 그럼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니 적당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 죽겠네. 이 적당하게라는 말을 이해 못한다?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잘 이해 못한 거야. 왜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 적당하게 뽑아야 돼. 이걸 적당하게 해야 돼. 뭔지 알지? 그 적당히 수치가 뭐죠? 아! 뭐냐면 봐봐. 히드라를 막기 위해서 포토캐논을 얼마나 지어야 될까요? 973이 됐건 빠른 땡 히드라 러시를 적당하게 적절하게 지어야 돼요. 그 눈치껏 해야 돼. 눈치껏. 프로토스는 눈치의 종족이야. 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야. 커세어가 나오기 전까지 프로브를 뒤로 돌리던 아니면 질럿 한 개를 뒤로 돌리던 상대방이 얼마나 뽑는지를 보고 적당하게 지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도제역 방송을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역이 방송 적당하게 적절하게 보거든요. 짬 때리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 적당하게 뽑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세요. 사실 도제역 선수도 몰라서 입구 뚫린 적 많을 왜냐? 가끔씩 적당하게 레시피를 맞추지 못하니까. 이 레시피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라군이 많은 시의 치명적인 단점. 사거리가 6이잖아 그러면 넓은 평지에서 싸울 때만 좋아요. 좁은 곳에서 싸우잖아? 어차피 뒤에 애들은 아무도 못 때려. 숨막히지? 요렇게 쓰면은 사거리가 발목을 잡아요. 사거리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거리가 발목을 잡아. 이거 봐봐. 이거 멍청한 거 봐봐. 보여? 하나 둘 보여? 하나 둘 보여? 봤지? 돌아오잖아 내 말이. 돌아오잖아. 벌써 짜증나죠? 벌써 열 받죠? 열 받죠? 나오라고 이 자식들아. 자 아, 역주행. 그렇죠. 좋은 의미의 역주행이 아니에요. 저 봐봐. 바보 원투. 여러분, 바보 원투 봐요. 저거 골리앗이랑. 골리앗도 어택당 찍어놓으면 똑같아요.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우리 이거 쓰지 않았지? 아니 도로가 막히면 서서 기다려야지 집까지 돌아가는 놈이 어딨어요. 약간 테헤란노에 있는 테헤란노와 강남대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리고 짜증나는 그런 드래곤의 무빙이죠. 테헤란노라 그랬지 그게 왜 또 테란노예요. 이 사람도 무슨 말만 하면 진짜.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 봐봐 벌써 얘도 시작됐죠? 아, 여기 길 막혔으니까 얘 봐봐 이따 보여줄게. 라이벌전 한번 보자. 누가 더 덜 멍청한가?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돼. 또 많은 사람들도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야. 솔직히 그래도 드래곤이 더 멍청함. 괜히 나쁜 걸로도 경쟁 붙는다고. 한번 보자 보자. 자 22대 22로 갑니다. 맞죠? 여기다 어태쭉 갑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님들. 이거는 잘 간다. 여긴 더 잘 가는데? 자 요런 느낌. 자 얘네들은 그래도 귀소분놈을 둘밖에 안 보여줬는데? 셋밖에! 드라곤이 똑똑한데? 이 정도면 해자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곤은 버그를 고쳐줘야 될 것은 솔직히 껌 밟는 거 공 쏘다가 삼키는 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고쳐줄 필요가 있긴 있어. 그거는 있긴 있어. 왜냐면 나도 껌을 많이 밟아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많이 합니다. 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는 선 많이 넘는 거긴 해.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마인 있으면 이거 알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이러면서 마인 막 택견. 나도 잘 못해. 왜냐 난 쫄보라서. 나는 이크 에크 해야 되는데 난 쫄보라서 이런 걸 잘 못한다고. 그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요. 요 녀석은 저그를 상대로 할 때 단일 개체로서는 솔직히 초중반에 다 쓸 데가 없죠. 얘는 사실은 테란전과 토스전에서 초중반을 책임져준다. 근데 저그전에서는 얘가 초반에 빨리 나와서 활약할 건 아예 없어요. 저그전에서는 왜냐면 저글링에게도 빡세고 히드라에게도 빡세. 하이템플러 없이 얘를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아, 히럴 상대할 때만 맞아요. 히럴 상대할 때는 뭐 필수고 그 히럴 상대가 아니어도 얘는 무조건적으로 필수 유닛이에요. 뮤탈도 잘 못 잡아 얘가. 알죠? 근데 뮤탈의 상대로도 필요하긴 해. 뮤탈을 잡으려면 정상적으로 얘를 쓰진 않죠. 뮤탈을 잡을 거면 커세어를 01업으로 찍죠. 그리고 질러 낙한 템플러를 보통 뽑죠. 근데 중반 이후에는 무조건 드라곤은 성큰을 뚫건 러커를 뚫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안마당에 당도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하는 이 사랑스러운 드라군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만화책에도 나왔었죠. 김성모 씨의 만화였죠.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드라군 대표 유닛이다 이 말이야. 질럿보다 오히려 좋아. 인기에서 우리가 이 녀석을 좀 아껴주고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매력이 있다. 프로토스의 모든 유닛들 중에서 매력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녀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프로토스는 얘가 모자라지만 착하고 그리고 은근히 성능도 괜찮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를 너무 많이 뽑지 마라. 여러분 게임 쉽게 하려고 날로 먹으려고 드라곤 많이 뽑지 마세요. 프로토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드라곤은 적절하게 적당하게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프로토스에게 있어선 애증관계 끝판왕 드라군.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증관계 끝판왕 드라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